그전에도 유황을 한두 번을 쳤지만 이렇게 좋은 유황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새속각에서 미아야 농사를 짓고 있는 현승환입니다. 일본 제품으로는 미아야라고 하고 제주도의 제품으로는 이제 홍매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귤이 다 익으면은 감 색깔처럼 빨갛게 됐는다고 해서 홍매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맛은 산이 별로 없고 13에서 15%가 나서 타지방에 있는 분들한테 이게 맛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가미비 같은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전에도 유황 제품을 여러 가지 썼는데 이렇게 다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오복이 유황을 찾았습니다. 올 초부터 제가 1월달부터 이 오복이 유황을 구매를 해서 계속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윤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복이 유황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15브릭스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면 17까지 저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님도 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 오복이 유황 뿌린 것보다는 조금 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아야 귤을 처음으로 수확을 하는데 처음에는 꽃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꽃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귤을 젓갈을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열매가 달렸을 때 젓갈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균일 납니다. 균일. 그래서 나중에 밑에 있는 부분들만 젓갈을 한두 번을 하고 귤 자체를 보면은 지금 뭐 어느 게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거의 균등해서 사장님네가 말씀하기를 굉장히 귤 자체가 전체적으로 균등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게 긴가민가 이렇게 처음에는 의심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귤 농장에 와서 보면 전체적으로 귤 나무가 균등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수확하기 전까지는 지금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커야 상품성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이게 비교를 해보면 경과를 보면은 충분히 그 정도의 그 상품성을 유리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 귤을 한번 해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안쪽에 보면은 너무 탄탄한 귤 자체가. 그래서 이 귤을 한번 마셔보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 12브룩스가 지금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있으면 한 달 하면 1브룩스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15브룩스는 충분히 그 당도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귤을 재배하시는 선배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귤이 그렇게 심심해서 잘 못 먹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와서 동네 선배들이나 오시는 친척분들한테 이 귤을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8월 달에 당도를 댔는데 그때는 9브릭스가 났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12브릭스까지는 좀 충분하다고 맛을 보면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당도가 지금 색깔이 나면 이 원래 색깔이 진하게 잘 나오는 거지만 오복이 유황을 보르면 일반 유황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색이 감잎처럼 굉장히 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장에서 조생감귤에서 뿌려봤는데 이제 한번 보면 그때는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모든 분들이 유황을 뿌리면 비닐이나 골조 같은 게 녹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오복이 유황을 1년을 쳤는데도 비닐이나 뭐 이게 골조 같은 게 전혀 녹슨 것이 없고 비닐도 괜찮습니다. 그전에도 유황을 한두 번을 쳤지만 이렇게 좋은 유황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이렇게를 먹어보면 우선 알맹이가 아삭아삭을 합니다. 제가 이게 원래 처음으로 이게 오복이 유황을 치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쳤을 때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흑점병에서 다이센 같은 것도 치지 안 쳐도 괜찮다 했는데 귤밭에도 그 다이센을 쳤는데
반을 다 줄였습니다. 농약 같은 거를.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여기 와서 보시면은 정말 뭐 약해나 약흔이나 뭐 병충해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여기를 보시면 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도 잎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뭐 다른 것도 뿌릴 수 있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오복이 유황의 어떤 덕분이 아닐까 보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숲 같은 거를 보시면 쭉쭉쭉 다 서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오복이 유황을 수확하기 전에 500배로 해서 한 번 더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도도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총체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오복이 유황을 치기 전에는 그 끈끈이를 각 동마다 이렇게 붙였는데 굉장히 충해가 많았습니다. 근데 오복이 유황을 쳐온 후에는 끈끈이를 달아올 수 있는 이쪽에 보시면 몇 달이 지나더라도 충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끈끈이를 붙인 데가 지금 넉 달이 됐는데 전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여기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총체가 굉장히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도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다른 작물에서도 총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 농장에서도 보면은 끈끈이에는 충해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새순이 이렇게 가을순이 나고 있는데 정말로 당도 정말 좋고 잎이 굉장히 좋고 또 하나는 이게 전체적으로 하우스 안에 충해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아마 이게 다른 거 그렇게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소독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오복이를 뿌림으로써 충해를 굉장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다른 제품의 유황을 조금 다른 아시는 분들한테 지인들한테 조금 몇 분 설명을 해내면서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저도 그전에는 다른 유황을 조금 썼습니다.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좋은 유황 제품을 찾다 보니까 오복이 규산 유황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몇 분한테 이렇게 소개는 했는데 올 한 해를 걸쳐보면 정말로 이 오복이 유황의 효능이 정말로 그 지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위 분들한테 오복이 유황을 앞으로도 계속 올 한 해를 해보면 계속 권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제가 올 한 해 농사를 짓는 것에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여러 고객님들한테 보내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장에 대해서 신뢰를 하시고 또 유황 제품이 정말로 괜찮다 이렇게 뿌려도 그 고객들한테 먹어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많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하면서 그 이 제품 사장님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 제품을 다 해놓고 성분 분석을 딱 하면 저희들도 MS 유황이라고 그렇게 몸이 좋다고 또 관절에도 좋다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을 분석을 해서 여러 고객님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다 또 몸에 정말로 유용할 수 있는 유황을 여러 선생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사장님 이거를 한번 해서 성분 분석을 잘 해주시고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